가평 용추 계곡에 왔어요. 여기는 무송암이라고 돼 있는데 용추 계곡 주차장을 찍고 오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차장이 크게 3단으로 있어요. 그리고 보면은 여기 내려가는 길. 벌써 울착이 내려가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계곡이 보이는데 짜잔. 오, 물 진짜 맑아요. 너무 좋다.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. 우리 쓰레기는 다 집에 가져가는 걸로. 여기 텐트, 그늘망, 낚시, 취사는 불가합니다. 근데 물놀이는 할수 있어요. 네, 와봐. 용추계곡에 주차장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더 상류 쪽이고요. 제가 지도를 찍어드릴게요.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편해요. 화장실이 있어서 매우 편하고 여기로 내려가면 바로 계곡입니다. 그 아래쪽 주차장은 엄청 많이 걸어야 되는데 여긴 주차장에서 바로 계곡이에요. 이렇게 보면 여기가 주차장? 이렇게 걸어오면 계곡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차 공간이 많진 않아요. 아래쪽은 3단으로 돼 있었는데 여긴 그냥 1단이고요. 주말이나 청소기엔 엄청 아시는 분들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저희밖에 없습니다. 제 주차장에서 내려오면 바로 계곡. 물 완전 맑고. 이쪽 편으로도 다놀수 있어요. 등산하시는 분들이. 여기 깊이도 좀 있는 편이고. 이렇게 애들 완전 스노클링 하듯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고요. 이렇게 이쪽에 돗자리 깔고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다. 성수기엔 바글바글하지 않을까요? 주차장 이쪽이고,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계곡이에요. 이쪽 위에는 좀 얕은 물이고, 아래로는 엄청 깊은 물이 있어서 놀기가 진짜 좋은 곳입니다. 취사는 안 된다는데, 여기저기 숯불 자국 있는 걸 보니까 누가 하셨나 봐요. 되도록 안 하는 걸로 합시다. 돗자리 깔고 놀 수는 것까진 괜찮은데, 텐트랑 그늘막은 안 되는 곳이에요. 나와.